제85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4월 고용 동향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실업자는 124만 명, 실업률은 4.4%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 통계 작성 이후 최악입니다. 30대, 40대 일자리 28만 개가 사라지면서 1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무려 33만 개나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5만 개가 줄어들었는데 일주일에 17시간도 안 되는 단기 일자리는 36만 개가 늘었습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취업 포기자도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민생대장정에서 제가 목격한 국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경제 실정의 폭격을 맞은 민생 폐허의 현장이었습니다. 사고는 정권이 치고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양상입니다. 골목 상권, 시장, 공단, 농촌, 기업 어느 곳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농촌의 농업인들까지도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구미, 상주를 비롯한 4대강 주변 지역들은 일방적 보호 파괴로 농사를 망치고 관광객은 사라지고 지역경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석탄 발전이 늘면서 당진 지역 주민들은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놓는 흑색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뿌에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나쁜 공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절규로 가득한 민생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이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좌파 정책 실험의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걱정을 넘어서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당장 주 52시간을 대책도 없이 버스 기사들에게 밀어붙인 결과 버스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탈원전으로 한전과 발전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한데 이렇게 세금 쓸 곳은 늘어나니 부동산 등 세금을 더 올리거나 국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생 파탄, 국가 파산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딱 하루만 민생 현장을 제대로 돌아봐도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또 이 정권에 대한 희망도 사실상 모두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좌파 정책 실험을 포기하고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좌절이 분노가 되고 절망이 저항으로 이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벼랑 끝에 있고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있는데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안 늘어난다면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까지도 이런 주장에 도화내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여망인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거냐? 이러려고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목을 맨 거냐? 이런 비난들이 많습니다. 밥그릇 챙기려고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극 벌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30석을 감축해서 300석을 270석으로 줄이는 당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발표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정말로 민주당과 여야 4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폐기하고 우리 당과 국회의원 감축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정치인과 정당은 내년 총선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경제, 외교안보, 헌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몰락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몰락의 위기이다 라고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통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표현은 한 세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통계 작성 비례 취향, IMF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전부 다 그런 통계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 표현들입니다. 역시나 또 하나 어제 터져 나왔습니다. 실업입니다.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파괴지시 1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업자 수, 뭐 통계 작성률의 최대치고요. 3040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증 리스크에 걸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0-3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마저도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무원 시험 접수가 4월이라고 4월이라 늦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무원 시험 접수가 12월이면 1년 내내 취업률이 저조합니까? 국민들의 이러한 해명에 더욱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 심각성이 그대로 더 드러납니다. 제조업 줄었고 재정 의존도가 높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참담한 성적표인데요. 이 수습 사이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정책 수습을 어떻게 했느냐. 늘 또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실험 해놓고
정권 탓합니다. 전임 정권 탓. 그리고 안 되면 세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쏟아붓다가 조금 부족하면 야당 탓합니다. 결국 전임 정권 탓, 야당 탓.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깁니다. 이 세 가지가 문재인 정부의 또 경제 위기 솔루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촉구합니다.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이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기하는 용기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국민 대토론회를,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한번 주관하면 어떨까. 이것을 정부가 한번 주관하시라. 그러면 여야가 다 참여하고 국민이 다 참여해서 위기진단 대토론을 한번 하자. 이런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하느냐. 제가 지난번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원탁회의 한번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계의 원로들 모두 불러서 한번 대한민국 경제 해법에 대한 경제 원탁회의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서 나온 의견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해법이 있다면 우리 국회에서 민생에 관한 경제 해법에 관한 진짜 패스트트랙, 가짜 패스트트랙 말고 진짜 초스피드로 그런 법안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진단 대토론회와 그리고 경제 원탁회의를 좀 하셔서 포기의 용기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태 차관입니다. 이틀 뒤면 5.18 강주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사의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5.18은 그 어떤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5.18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의 정신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식을 국가 행사로 격상시키고 강주 시민의 넋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 역시 5.18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 8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97년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정삼 대통령이 만나서 사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됩니다. 이처럼 김정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 대통합이라는 5.18 정신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이해찬 2인제 대선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면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국민 대통합을 위한 목적이 더욱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민적 통합을 통하여 강주시민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97년 8월 31일자 대통령 후보 시절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용서는 다르다.
그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어언 39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반목과 분열과 대립의 정치만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적 아픔을 이용해서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해서 5.18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제1야당 대표가 오면 등을 돌리고 있으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이 5.18 정신입니까? 이는 김대중 정신도 아니요 노무현 정신도 아닙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입니다. 모 정당 대표는 강주에 물 맞으러 가냐며 비아냥 거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규정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몇몇 사람이 부정한다고 그 부정이 되겠습니까? 3.15 민주운동, 4.19 혁명,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이 몇몇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부정이 되겠습니까? 일부가 부정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학대해석하거나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18 기념식은 더 이상 반목과 질시와 분열의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18 기념식만 되면 서로 저주 섞인 말을 하는 행위를 이제 적극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국민 대통합의 정신이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5.18 기념식이 분열의 5.18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의 5.18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05일 152명 투입한 수사 승리 18회 조사 경찰이 버닝썬의 승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했음에도 영장 기각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경찰이 밝혀낸 것만 12차례나 됐다는데 수업을 횡령했다는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경찰은 수사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닌지 긴 수사기간 동안 승리 측에게 방어 논리만 만들어주고 중요 부분 감출 수 있는 시간만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박찬주 대장은 기도 모임에서 식사한 것도 뇌물로 만들어 구속했던 이 정부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승리가 부르는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뒷배라고 생각했고 그 경찰총장 윤총경은 청와대 사람이었고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윤총경은 이들과 식사하고 골프 접대 받고 콘서트표도 받고 했다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이 안 되고 액수가 적어서 김영란법도 안 되고 그래서 무혐의랍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수사권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러고 싶어 합니다. 손석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민변 출신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 자문단이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활동 해왔던 사람이고 손석희 씨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 출연하기도 했던 그 변호사에게 자문받아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어디까지 실험할 생각인지.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언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예민한 지성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 기본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수사 파트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영역, 합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경찰에게 우리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던져 버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제 앞장서서 막아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주일 전 5월 9일 날 울산의 현장 최고회의에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문정권 경제실정 징기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께도 징기록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간에 거의 모든 언론이 총 200여 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사, 키워드 뉴스, 칼럼, 사설, 기획 보도도 총 20여 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뜨거운 관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징비록 남겨서 미래의 그 무능함을 알려야 한다. 못한 건 못한 거다. 인정해라. 내가 살다 살다 한국당을 지지하게 될 줄 몰랐다.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 3년이나 더 남았다는 게 끔찍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읽으셔야 될 분은 가로잡기 어려울 정도로 기울어진 경제관 가지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한 청와대 참모진, 경제정책 주도하고 있는 여당 민주당, 집행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 이런 분들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말씀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게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트럼프의 거짓말, Trump's Lies라는 기사가 게재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트럼프가 한 말들을 전부 기사화하고 있고 차곡차곡 지어가고 있습니다. 징기록에도 3편에 가면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경제수장들 했는 말 그대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사실과 현실과 맞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전 KBS 대담에서도 G20이나 OECD 중에서 고성장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또 고용에서는 정말로 맞지 않으신 2월, 3월 청년 고용률은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중소기업 대회 가셔가지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루 만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확 한 겁니다. 내용은 4월 고용 동향은 앞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정부 뒤에 붙는 수식어가 역대 최저, 역대 최악, 실업률 같은 것은 역대 최실업자 수 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말씀과 통계가 따로따로 가니까 정부는 집권 2년을 맞아서 경제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내에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4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조금 이렇게 알아주셔야 될 게 모 시사방송 고정 패널로 나오는 민주당의 전 의원이 이게 모르고 했으면 수준 문제고 알고 했으면 거짓말 가짜뉴스입니다. 이 정부가 2년 동안 잘하는 거 얘기하면서 길게 자막까지 내보내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일 높아지고 있다. 이런데 경제학 아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자 속에는 실업자도 들어가 있고 취업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참가자, 참가율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실업자와 실업자 수는 IMF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다고 하면은 왜 추경을 제출해가지고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합니까?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전부 오롯이 기억하고 계시는 올해 100세 상수의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며칠 전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요즘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져 간다. 청와대와 여당 일부가 국민을 얕보는 고자세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을 멀리하고 민심에 기다리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순록군 장발장마저 되고 있습니다. 순록군이 뭔지 아십니까? 숙식과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줄임말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에 30세 미만 근로자가 2013년 6만 명에서 지난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단순 노무직이나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급기야 생활고와 배고픔으로 고작 삼각김밥을 훔치다가 붙잡힌 장발장 취준생까지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골목상권의 손님도 아르바이트 청년도 씨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생활고로 삼각김밥을 훔친 청년 취준생의 보도가 나간 그날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있다는 셀프 칭찬에만 열의를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모두가 노라고 하는데도 대통령만 나홀로 핑크빛 낙관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청년 현실을 가감없이 목도한다면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중에는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얘기였죠. 문제는 경제야라는 이 말을 다시 고쳐서 문제는 문재인이야라는 이런 얘기가 정말 회자되고 있고 제가 얘기를 보면 기자분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정말 이렇게 혼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본인은 무관한 척하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고 경제는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12월 16일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를 한 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읽는 것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실패했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의 징후들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당이 하는 짓은 더욱 가관인 것이 우리 당의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생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서서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짜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민생 대장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만 진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가짜고 자신들을 비판하면 다 가짜 뉴스고 여론조사도 못 믿겠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민생 살피겠다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관련 부처 국장까지 불러놓고 했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좀 새기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30명 근무하던 매장에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안 남았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을 닫은 동료 업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매장 열 때는 가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빈 점포가 널려 있다. 자영업자 대책 읽어봤는데 피부에 와닿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듣고 나서 뼈아픈 지적입니다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민주당의 직책을 맡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이 내년 총선은 과거 정당과 미래 정당에 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과거 캐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어느 정당입니까? 전 정권을 넘어서서 5.18, 6.25, 일제강점기, 동학운동 시기까지 과거로만 돌아가고 있는 정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끝으로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려다가 한전이 정말 이 끔찍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 6,300억 적자인데 이게 자회사 실적 빼면은 한전만으로 보면 1분기에만 2조 4천억 적자입니다.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입니다. 이 끝이 뭘 것인가? 이거 보면 버스대란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버스대란 일으켜 놓고 하루 앞두고 나서 결국은 국민 세금 퍼붓겠다라고 이렇게 했듯이 이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바꾸고 이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 불보듯이 뻔한 수순입니다. 언제까지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억지 부리기로 일관할 것입니까? 우리 당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공기업의 부실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쇄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